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추워졌어요. 이제 저는 롱패딩을 꺼내 입었답니다. 오늘은 커피로 좀 해장을 하고 어제 술을 한 잔 먹었기 때문에 우선 오늘 꼭 잊지 말고 할 일이 늦게 가서 이모튼 처방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약이 다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깜빡하고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모튼 처방받고 오후에는 시내에 트리 장식이 다 되어 있나봐요. 그거 구경하러 가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영상 보여드릴게요. 되게 이쁘다고 하네요. 처방전 이모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모튼을 처방받고 더 현대를 가려고 수요철 타려고 올라왔더니 더 현대고 오늘 쉬는 날이에요. 내일 가야겠어요. 오늘은 그냥 시내에서 돌아다니다 명동 신세계 백화점 가서 트리 구경해야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지하철 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추운데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신기하네. 새파래. 여기는 광화문 광장이에요. 여기 광화문 광장에 오시면요 오른쪽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좀 쉽니다. 오늘의 간식 호두랑 귤이랑 계란도 삶아왔어요. 계란. 저는 오늘 현대 갈래다가 현대가 쉬는 날이라서 좀 돌아다니다가 명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명동에 여기 신세계 백화점 앞에 스타벅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신세계 거기 들어오면 촬영 좀 하려고요. 그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뭐 기획한 분이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멋있는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야시장 준비 중이세요. 명동이 밤에는 그 음식 야시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바쁘시네요. 오늘 넣어주세요. 그래도 되게 활기가 돌아서 참 좋네요. 작년에 막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있었나 약간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와, 지글지글 기름 소리도 나고. 여기는 치즈구이다. 치즈구이 전주에서 먹었었는데 이 길을 지나서 지금 스타벅스 중앙 우체국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스타벅스, 여기 중앙 우체국 옆에 저기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근데 2층에 한번 올라가서 보면은 저 신세계 그림이 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있나 모르겠다. 네, 다 신메뉴예요. 이거는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그다음에 이거는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 이것도 신메뉴. 체리 포레누아 케이크. 음료 두 개는 쿠폰으로 먹는 거고요. 이거만 결제했습니다. 이거 겨울 신메뉴인가 봐요. 7,500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세요, 먼저. 체리 포레누아 케이크래요.
스타벅스는 디저트는 좀 중탄을 하니까 먼저 드셔보세요. 맛있어? 달진 않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체리 프레누아 케이크 7,500원이에요. 여기 시트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크림 있고 위에는 초콜릿 같아요. 먹방 유튜버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시트 사이에 크림이 들어있어요. 약간 조금 살짝 올려서 먹어야지. 이렇게 이건 초코 시트고요. 이거는 그냥 생크림 같은데 약간 느끼하지 않은 생크림인가봐요. 이거는 다크 초코 같은 거? 되게 진해요. 달지 않고 맛있네. 그 다음에 이거는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새로 나온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두 잔 더 왔나? 그냥 라떼 맛.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이거 혼자 한번 사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 이거 이쁘죠, 장식? 이렇게 장식이 올라가요. 이게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같아요. 초록색, 빨간색. 섞어 드셔야 돼요. 밑에 여기 보면은 젤리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스타벅스가 이런 음료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여태까지도. 먹읍시다. 맛있네. 지금 5시 반인데요. 여러분 5시 반 되면은 저기 신세계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됩니다. 여기 앞에 스타벅스 안에서도 좀 살짝 찍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찍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좀 따뜻한 데서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여기 스타벅스 중앙 우체국점 창가에서 보시면 잘 보입니다. 같이 감상하세요.
지금도 저 뒤에 보이시죠? 근데 진짜 이쁘네요. 저 제작자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니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꼭 보러 오세요.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아직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사람 정말 많거든요. 사람 많이 없을 때 와서 꼭 구경하십시오. 여기는 롯데백화점 맞은편인데요. 저 롯데 영플라자에도 이쁜 스크린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사람이 많이 있네요. 그것도 한번 살짝 찍어보려고요. 근데 위치가 여기서 찍어야지 잘 나오나 보다. 아이고, 저건 뭐예요? 오토바이야, 뭐 마마. 여기는 신세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뻐요. 여기는 롯데백화점인데 뭐 큰 장식은 없는데 이렇게 이쁘게 궁전처럼 잘 되어 있어요. 아유, 지나가는 사람분들이 많아서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뻐요. 반짝반짝하니.